지속 가능한 삶을 이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을까요? 올해 나이가 98세이신데 보통 28세보다 더 혁신적입니다. 얼리 어답터. 항상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와, 어디서 그런 혁신의 정신이 있습니까? 그거 경영적인 마인드도 이제 그런 거예요. 얼리 어답터. 여기서 농사 지신 것도 이 동네에서. 네. 제가 대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쌀 농사 돼가지고 농사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여기서 특수작업을 하니까. 어. 딸기 하우스 하시고 과일 그때 이제 하우스 쓰면서 남들보다 빨리 출하를 해서 이렇게 소고기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땅은 주로 도로 근처에 샀습니다.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좌절하면 안 돼요. 아, 끈덕지게 하는 거는 해야 된다. 계획을 세운 것이 인간이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할수록 끝까지 해야 돼. 또 자기가 일생을 이렇게 뭐를 한다고 마음먹는 게 있잖아요. 만평을 살 거다 이렇게 내 만평 샀어요.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제 같은 78살밖에 안 돼. 와,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0세 이상은 0.0001%입니다. 아, 이렇게 도로 근처에 토지를 일부러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700평 과수원을 혼자, 거의 혼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심고. 아, 같이 심고.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다 바꾸신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렇게. 아, 밑에. 네.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98세 노인이 이렇게 깨끗하게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느냐고 놀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시고. 있는 힘 다 써야 돼. 그리고 5분, 10분 휴식. 5분간 휴식을 하면 괜찮은 거. 그래, 회복이 돼요. 이런 거 혼자. 혼자? 응. 여기 이건 배나무. 배나무? 저건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엊그제 짬에다가 남았어. 통계적으로 98세면 병원이나 요양원에 살아계시기도 어려운 나이인데 오히려 젊은이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손이 들다가 공받는 시기로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농대 나오셨어요? 농대는 안 나왔어도 나는 연구를, 자가 연구를 내가 많이. 비닐하우스도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묘목도 직접 오. 만드십니다. 재배합니다. 조금 마냥 삽목한 거예요, 작년에. 아, 포도. 네, 이거 저 서양 포도예요. 아, 저거요? 여기 경운길이 있네요. 나도 옛날에. 지금도 하려면 하는데 못하겠어, 안 해.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다 잠시 쉬는데. 여기서 휴식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아. 편하게 앉아서. 어휴, 바닥도 있고 깨끗하시네 아주. 이야. 시원해요. 네. 앉아있다 졸리면 저기서 한숨 자고. 아, 라면도 끓여 드세요, 요즘? 네. 라면 여기서 끓여 먹어요. 집에 안 가고. 이야. 아, 몸도 유연하시고요. 4차선, 그리고 1km를 매일 농장과 집을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항상 소식을 했고 남이 거 아니고 내 거 아니고 뭐 아니라는 거는 절대 가져오지 말라는 거 하고 마음을 비워서 살고 그러고 정신적으로 자기가 뭐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성공을 다 했어. 성공 못한 게 없죠. 그죠? 내가 쉬잖아요. 예. 쉬면은 쓸데없는 생각만 해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고 그림을 그려. 이거 그림. 소화자. 이거. 아, 어떤 거요? 이 그림을 그림은 뒤에. 그림을 그리면. 아, 이 그림이요? 오. 정신이 이. 두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잡념 없는 삶을 위해 그리고 집중력을 더 높이기 위해 그림도 그립니다. 그리신 거예요? 이게 다 그린 거예요. 와. 이거를 그리면은 예. 잡념이 없어지고 내가 말이지 훈련을 하는 거야. 야, 잘 그리셨네.
진짜 꽃 같아요. ESG가 없었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혁신과 전략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 삶이었습니다. 애경양인신. 왜냐하면 사랑을 진심으로 사하면 이게 믿을 저 믿을 신 참을인. 네, 참을인자거든. 참좀 참아가면서 믿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을 하고 한다면 애경성을 말이지 잊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